엘사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사빠예요. 그래서 이제 11명의 친구를 보면서 이제 금방 사랑에 빠졌는데, 그치만 다 엘사의 진정한 남자가 아닌 아쉬웠던 그런 약간 그런 스토리? 긁고 싶어. 제 원하고 여러분의 산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선물 접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같이 이거 생각해 그냥. 성령 사세요. 위기에 처한 엘사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제가 호루라기를 받으며 달려갑니다. 거기가 어우. 마법의 손. 오 엘사. 오. 오. 오늘 그 왕자님 역할이어가지고. 마음에 드세요, 공주님? 네, 뭐. 여왕님? 제가 봤을 때는 올라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당근을 꽂을 필요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로 올라프가 어울렸는데. 저는 당근 꽂을 필요도 없이. 오늘 메이크업 되게 예쁘네, 오늘. 걸그룹인데? 에이! 저 어때요? 가위손인데. 워낙을 사랑해요. 하트가 안 보이죠? 어쩔 수 없네. 이걸로 하트를 만들 수 있나? 이렇게 하면 하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트예요. 워낙을 사랑해요. 케빈이라기 뭐 껍데가 좀 있는데 모르겠어. 이게 다 복불복이고 멤버들도 다 랜덤으로 걸린 거니까 열심히 애드립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우리 멤버들 예쁜 연기하는 모습 잘 지켜봐주시고 팬콘도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즐겨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 귀여운 포동이지? 아니 드디어 운명장을 찾았다면? 뭐야? 어머! 내 정신 좀 봐! 우진씨? 한스 왕자인데 아무래도 왕자니까 제가 좀 정상적인 거 뽑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성훈형, 엘사의 동생 안나입니다. 성격 있는 안나, 절대 안 놔주는 그런 한 번 물면 절대 안 놔주는, 그래서 안나입니다. 안나. 그래서 절대 안 놔주는 안나. 조심하십시오. 저희 팬콘을 하게 된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다섯 글자 표현하면은 너무 달콤해, 너무나 설레, 정말 반가워, 최고의 선물, 기대됩니다. 첫눈 같아요, 라이 걸린 짱, 황민현 황제, 워너블 좋아, 많이 사랑해, 정말 설레요. 가장 큰 선물 워너블 최고. 네, 감사드렸습니다. 둘, 셋.
자기 사진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멤버는? 둘, 셋! 첫 번째.